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 중단한 로버트 할리가 라디오에 출연하여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. 마약 경험담을 말하며 마약을 하면 잊을 수 없다고 했다. 마약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억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. 첫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한다며 하게 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. 로버트 할리는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곁을 지켜줌으로써 마약을 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.